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리모나의 사당 내부로 진입 중이고요. 추워가지고 카트가 하나 깎였네요. 바람을 막는 것이라는 미션인데 생각만 해도 뭔가 어려워 보여. 일단 바람을 왜 막으라는 것 자체를 모르겠어요.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? 아하. 이렇게 되네요. 여기다가 타임록으로 얘 멈춰놓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. 일단 보물 상자나 찾아보죠. 뭐야? 이 위쪽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. 저 위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저쪽에 있네요. 저쪽에. 그러면은 여기서 점프해서 갈 수 있나? 없을 것 같고. 일단 여기서 막혀버렸네. 이거 좀 옆으로 살짝 치우고. 아이고. 얘를 여기다 두고. 올라와서. 혹시 모르니까 들고 올라갈 거예요. 얘를 딱 들고 놔주면. 어? 안 굴러가니? 이럴 수가. 굴러가라고 해놓은 거였는데. 아, 굴러가네요. 이런. 여기다가.
여기다가 대충 놓고 잠그고 올라가야 돼. 자, 상자랑 같이 올라왔습니다. 여기 못 지나갈 것 같아서 갖고 온 건데, 상자 열고 고데고 보물상자 하나밖에 없나봐요. 바로 나가겠습니다.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. 열매 하나 또 얻어야 되는데, 자, 일단 링크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대충 좀 입히고 에게 화살을 좀 살게요. 화살 샀고요. 역시 혹한의 지역이라 그런가 주는 게 많죠. 달인의 도끼는 필요 없고. 일단 도끼 들고 뭐 아무것도 없어. 설렁버섯 하나. 여기 박스 있다. 화살이 있겠죠? 화살이 하나밖에 없었네. 도끼 버리고 햇빛 챙겨서. 자, 다음은 요 위에 라쿠아의 사당으로 올라갈게요. 안쪽에 들어가겠습니다. 축복의 사당이 아니네. 찌르기의 힘. 자, 지금 여기 다 풀떼기라서 불 붙이라는 의미고 횃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불 붙여주죠. 여기 넘어갈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
공간이 있었고 저기는 그냥 있는 것 같은데 위쪽에 보물상자 어 이쪽도 있었네 화살을 쓰기엔 너무 아까워서 자 건너가면 왠지 네가 했을 것 같았어 자 가디언 나이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고대 나사 지금 마그네 캐치로 얘 빼면 요 상자 아이템 같은 것 좀 있을까요? 아무것도 없네요 잘 가렴 어? 근데 자리 아니었나? 죽도 잠겨있고 뭐지? 찌르기의 힘이라 뭘 찌르라는 거지? 이거 갖고 통과할 수 있나요? 수 있는 거였어? 어, 자이로가 드디어 됐습니다. 자, 딴 건 없네요. 차관봉이 있었고, 여기 열어야 되는데, 열쇠가 없어서, 보물상자가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을 텐데, 재설정 됐죠? 그래도 이쪽인데 아 저 불태워서 없애라는 뜻인 것 같아요 스위치가 틀릴 테니까 언제 나타니? 이게 무슨 찌르기 게임이야? 자, 열쇠 얻었습니다. 옆에가 보물상자에 있었던 위치고 괜히 갖고 왔네 끝이네요 자 바로 나갈게요 원래 창으로 찌르면 저기까지 닿는 건가?
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위쪽으로 올라갈게요. 가오마 아사의 사당. 하트 한두 개 정도 달면은 어차피 증표 받을 때 차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어요. 냉큼 들어가죠. 바닥에 물이 차 있는 걸 보면 힘의 시련 상급이고요. 일단 요걸로 세팅하고 차라리 물바닥이 좀 편한 것 같아요. 철로 돼 있는 거는 철기둥 찾아야 되니까. 하나 부서졌고, 가디언 나이프. 가기 편하죠. 자, 해놓고 앞에다가 해놓고, 뭐야? 뚫고 왔네요. 어떻게 된 거지? 벌써 이거 할 때가 됐어? 그럼 당연히 양손검으로 바꾸고. 가디언 나이프 다시 세팅하고요. 멀어서 그런가. 됐다. 걸렸을 때 이게 원래 불가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무기를 더 좋은 걸로 바꾸고. 자이로가 또 안되네. 빙빙 도는 거니까 기다렸다가 대검으로 바꿔서 찍어주고요. 됐다. 여기서도 왕가에 양손검 피통이 거의 안 절어요 지금. 나이프로 그냥 잡아줬고 끝났습니다. 뭐니 뭐니 해도 선빵이 최고죠. 자, 어떤 게 나온 것 같은데, 아닌가? 피니쉬 블로가 붙은 창이 하나 더 생겼는데, 40짜리 버리고, 45네. 20짜리 버리고 원래 쓰던 거 죽고 갈게요.
확실히 아이템이 쓸만하니까 금방 잡았어요. 또 왕가의 양손검이야. 자, 밖으로 나가겠습니다. 어차피 떼구도 붙은 것들은 다 쓰레기라. 아끼다 똥되는 칼들 많죠. 엔딩 볼 때까지 안 쓴 칼도 있었을 거예요. 아닌가, 그땐 다 하나씩 다 썼나? 어차피 제한간 운전은 시작 전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죠. 샤다 아다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저기였나? 입구 못 찾아갖고 거의 한 시간 정도 돌아다녔던 곳이 있을 텐데, 한번 볼까요? 이쪽이 아니라 이쪽인가 보네요. 대화산 쪽. 아, 입구가 뭐 저쪽 끝에 딴 곳에 있었던. 자, 이쪽도 축복은 아닌 것 같고 대놓고 숨겨진 붉은 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뭔가 숨겨져 있대요. 구슬을 저 가운데까지 옮겨야 되는 그런 것 같고, 보물상자네요.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대놓고 숨겨진 벽이 바로 나왔어요. 상자 먼저. 뭐가 들었니? 빙설의 대검. 여기다 고슬르면 되는 건데 그럼. 던지면 되는 거 아닌가? 아, 지금 저기 올라가려면 그래서 이게 있는 건가 보구나. 저쪽에서 바람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? 뭐지? 얘가 폭탄의 영향을 받나 좀 볼게요. 맞죠? 근데 대놓고 절로 날아가네. 테스트 한 번 더. 이쯤이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, 대신 안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. 여기다 놓고, 여기다 놓으면 어떻게 되니? 멀리 날아가 버리네. 어디 갔어? 구슬이 안 보이네요. 어디였어?
구슬이 사라졌습니다. 망할. 타임록으로 보면 그래도 안 보이네. 헐랭. 부서졌나요? 대박. 어디 갔어 진짜. 다 갔다 와야 되겠네요. 여기 다시 워프해서 들어올게요. 실험한다고. 구슬이 어디 갔나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. 자,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여기 앞에 꺼낼 필요 있나? 근데 저기다가 해놓으면은 사정거리 안 따서 치울 수는 없을 것 같고. 아이고 또 뭐네. 숨겨진 붉은 벽은 왜 있는 걸까? 치고. 아, 안 돼. 올라갔어. 여기서 안 닿죠. 이게 아니라 그냥 아, 안 돼. 얘를 치워버리고. 탈 수 있나? 어, 탈 수 있네. 저 위에 가기 전에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려놓고 그냥 도움이 안 돼요 진짜. 아이고. 내려놓고. 어, 이번엔 또 못하.
없을 땐 된단 말이지. 대충 이쯤 놓고. 어, 됐다. 자, 아! 장난하나? 잔머리를 굴리다가 망했어요. 그냥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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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힘들었습니다. 이게 제일 힘든 건 아닌데, 이거 말고 더 짜증났던 게 있었는데, 아무튼 끝냈으니까 밖으로 나갈게요. 일단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